많이 마셔서 그런가? 속 쓰려. 내가 술을 끊든 가야지. 왜 마셔가지고. 안나 씨. 응? 어? 진짜 안나 씨 문제야? 잠깐. 그 여자 핸드폰 나한테 있는데. 앉았어? 놀랬지? 예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많이 아팠겠다. 지금은 괜찮아. 흉터가 남아서 좀 그렇지. 예전엔 걷지도 못했는데 안나 씨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한동안 괜찮더니. 알고 있었어? 나 여기 아픈 거? 어? 아, 그게 엄마한테 들었던 거 같아. 수건이 너무 뜨겁진 않아? 괜찮아. 안나 씨는 초능력이 있는 거 같았어. 내가 아프다고 말하지 않아도 항상 알고 있었거든. 지금 너처럼. 바보, 그건 너니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야. 아, 맞다. 아까 안나 씨한테 문자 왔어. 다행이야. 네가 조금은 안심하는 것 같아서. 어딘가에서 우릴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근데 도대체 왜 안 나타나는 걸까? 무슨 사정이 있겠지. 내 앞에도 너 앞에도 못 나타나는 사정? 대체 뭘까? 깜빡이는 기억 나이를 먹어가면서 멀어지는 옛날의 적 우리만의 이야기엔 없네 다시 보기 차가워진 방처럼 쌓은 공기 안에 없는 우리 기억 덮어줄 이불 하나 없이 몸이 변해 아 외처럼 나오니까 좋다 안나 씨 할머니면 한나한텐 정주 할머니겠네 그럼 연세가 아 친할머니는 아니고 엄마가 간호사였다 알게 된 분인데 몸이 안 좋으셔서 계속 돌봐드리는 거야 아 그렇구나 제정신으로 돌아오면 날 알아보긴 할까? 아이고 이쁘다 아 이뻐 할머니 나왔어 이제 오면 어떡해 학교 끝나면 곧장으로 했더니 선생님 우리 애가 또 다른 애들 막 때렸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창피하고 왜 그래 할머니
안나 씨가 2주에 한 번은 꼭 오셨는데 이렇게 오래 하는 건 처음이라서 저도 많이 걱정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왔군요. 아, 그래도 치료비랑 간병비는 꼬박꼬박 입금해 주셨어요. 친할머니가 아니라고 그러던데. 근데도 제일 좋은 방에 비싼 치료에 진짜 친손녀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 사람은 천사잖아요. 네? 네. 할머니, 이 사진 좀 봐봐. 여기 이 여자애 할머니 맞지? 응. 이 옆에 남자애는 누구야? 남이 오빠? 남이 오빠? 내 첫사랑. 이 사진 어떻게 네가 갖고 있어? 이루씨 카페에 가끔씩 오는 할아버지가 떨어뜨리고 가셨어. 아직 살아있었구나. 보고 싶다. 얼굴이라도 한번 봤으면. 그 할아버지 또 오면 내가 꼭 말할게. 할머니 여기 있다고. 근데 넌 왜 애가 됐어? 나 누군지 알겠어? 응. 할머니가 알려준 대로 소원 빌었더니 이렇게 돼버렸어. 고봐, 내가 뭘 했어? 할머니, 나 이제 어떻게 돌아가? 응, 알려줘 할머니. 할머니, 알려줘. 응? 넌 누구니? 또 안드로메다로 가신 거야? 나야, 안나라고 안나. 응? 나 안나야. 할머니. 브로콜리 싫어해? 응, 코끼리가 나무를 통째로 먹고 토해놓은 것 같아. 한동안 괜찮더니. 알고 있었어? 나 여기 아픈 거? 나야, 안나라고 안나. 응? 나 안나야. 아, 지금 내가 무슨 생각하는 거지? 누가 그래? 우리 엄마 도망갔다고? 소문 다 났어. 바람나서 너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런 거 아니거든? 아니면 왜 남의 집에서 살아? 친척도 아니라면서. 네가 무슨 상관인데? 뻔뻔하긴. 너 때문에 그 아저씨 연애도 못한다며. 네가 알아서 고아원에 가야지. 이게 보자보자니까? 이씨, 이거 안 나? 어디가? 말해봐. 친구랑 왜 싸웠니? 말해봐, 안나야. 너 자꾸 말 안 할 거야? 엄마. 아무래도 젊고 남자분이니까 아이를 돌보시기 힘들 겁니다. 저만한 여자 또래 아이에게 엄마가 사라졌다는 것은 아주 충격적인 일이니까요. 죄송합니다. 한나 아버님이나 다른 친척들도 다 없다고 하시니까 외람되지만 혹시 한나 어머님과는 어떤 관계신지. 여보세요? 네가 지금 정신이 있는 녀석이냐?
어떻게 15살 많은 여자를 만나고 다닐 수가 있어? 네 아버지 별 면목이 없다. 그 여자 아이도 데리고 있다며? 네. 네 아버지 생전에 약속한 대로 이제 그만 내 아들 하자. 아버님. 소라하고 결혼해. 아들 같은 사이 한번 보자. 네가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그런 여자하고 엮이는 거 아니야? 날 잡을 생각 그렇게 알아? 전 소라하고 결혼할 수 없습니다. 뭐야 이 녀석이? 소라는 그냥 여동생 같은 아이예요. 그리고 전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어서 나가. 난동. 쌀집 아줌마가 들었는데 안나씨 2달 전에 부동산에 가게 내놨대. 외람되지만 혹시 한나 어머님과는 어떤 관계가? 소라하고 결혼해! 아들 같은 사이 한번 보자.